네, 안녕하세요. 퀴즈픽 대표 김유림입니다. 네, 저는 퀴즈픽 대표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로서 저를 가장 괴롭힌 것중 하나가 바로 아이 옷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이 옷? 지금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데 그 시장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유아동복 시장은 2014년 1조, 그리고 2018년 1조 8천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귀하게 낳은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실제로 아이 옷에 투자하는 비용도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옷을 사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문제점들이 있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서는 것부터가 큰 고난이고 실제로 매장에서 아이 옷을 입혀보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이 옷을 사려고 보니 쇼핑몰도 옷도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를 겪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또 화면에서 본 디자인과 다르고 사이즈라도 맞지 않으면 귀찮은 반품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저는 퀴즈픽을 시작했습니다. 퀴즈픽은 유아동복 큐레이션 배송 서비스입니다. 퀴즈픽 사이트에서 아이의 기본 정보와 선호도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 AI가 옷 10벌을 추천해서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그런데 핏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에게 편하게 입혀본 후에 구매를 원하는 옷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옷들은 다시 박스에 담아두면 귀찮은 반품 등록 없이 3일 후에 택배사에서 자동으로 수거해 갑니다. 택배사 수거 후 선택한 옷에 대한 자동 결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아이에게 옷을 입혀본 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또내 취향에 맞는 옷 10벌을 골라서 집으로 보내주니 옷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아이와 좀더 놀아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퀴즈박스 어떻게 구성될까요? 연령대별로 실내복과 외출복 비율이 조절되고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하면 신상품과 2월 상품 비율도 조절됩니다. 또 스페셜 패키지로 여름에는 수영복, 겨울에는 인기 브랜드 패딩, 생일에는 드레스와 턱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매월 배송되는 퀴즈박스에 대한 재미와 기대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아이를 위한 깜짝 선물, 럭키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17개 유아동복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별 물류가 아닌 통합 물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12월 베타 서비스로 500가구를 모집했는데 별다른 마케팅도 없이 약 700가구가 신청했고 곧 배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퀴즈픽 멤버입니다. 저는 8년의 직장 경험을 가진 아이 엄마로 퀴즈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발, 마케팅,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원들은 제 자신감의 근원이죠. 우리의 비전은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으로 진출해서 유아동복 AI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아이옷 구매 이제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퀴즈픽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